스페인 푸터가요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없애고 나서 여기다가 곱하기 2라고 해서 박스 두개 만들 거고요. 얘한테는 클래스 이름을 푸터 탑이라고 해줄 거고요. 그리고 얘는 클래스 이름을 푸터 BOM이라고 해줄 거예요. 그러면 만들었죠? 스타일에 가셔서 이쪽에다가 안 보여요? CSS에 가서 여기다가 푸터라고 작업해주고요. 푸터라고 작업해주고 푸터 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푸터 BOM이 있죠. 이렇게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따로 좀 세분화시키면 얘는 푸터 탑 이렇게 세분화시킬 수도 있고요. 여기가 규모가 큰지 모르겠지만 얘는 BOM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전체 영역이어야 돼요. 그래서 위드 값이 100%가 되는 거죠. 100%가 될 거고요. 하이트 값은 225 이렇게 해주고 BGC 해주고 CCC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요. 얘도 위드 값은 100%라고 해주고, 얘는 하이트 값이 대충 뭐 하이트 값을 80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다음에 BGC를 DDD 이렇게 먼저 영역을 잡아줘야 되겠죠? 요렇게 해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진 거죠. 두 개의 영역. 얘도 보면 두 개의 영역 나눠졌죠. 색깔이 얘는 미리 줄게요. 얘는 색깔이 29292에요. 여기다가 29292 이렇게 주시면 되고 밑에는 하얀색이죠. 얘는 그냥 하얀색 같은데. 네, 하얀색이네요. 여기는 없애면 되고요. 백그라운드 이렇게.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영역을 잡았죠. 그리고 나서 컨테이너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인덱스에 가서 여기에 이제 컨테이너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가운데 영역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컨테이너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푸터 탑이 되는 거고, 얘는 푸터 BOM이 되는 거고요. 헷갈리면 여기다가 주석 표시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는 푸탑이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는 푸터 BOM.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저장하신 다음에 CSS에 가서요. 컨테이너를 다시 살려줄게요. 주석 표시한 거 다시 살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컨테이너가 들어간 거죠. 이제 여기다가 코딩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 색깔이 왜 들어갔지? 아, 요 색깔 들어간 거는요, 메뉴에 보면 여기 있죠? 여기도 지워줄게요. 여기도.
메뉴에 보시게 되면 부터 정해진 데 있죠. 이거 요도 지워주시고요. 얘도 위드가 필요 없어요. 여기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지워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제 거기까지. 그러면은 이제 거기까지 됐으면 이쪽 푸터에는 우선 가운데로 나눠져 있네요. 왼쪽과 오른쪽이 나눠져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이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인덱스에 가서 이쪽 푸터 탑은요, 푸터 탑은 DI 박스를 만들어서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클래스를요, 뭐라고 해줄 거냐면 FT left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여기는 푸터 탑에 라이트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2단으로 나눠져 있죠. 됐죠? 그 안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제목 태그를 몇 번까지 썼죠? H3까지 썼나? H3까지 쓴 것 같은데 모르겠고 대충 여기다가 이제 작업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글씨 요거 요거 넣어주고 여기는 UL LI 링크 다 들어가겠죠. 거기 링크까지 해서 몇 개인가요? 셋, 넷, 다섯, 14개를 여기다가 작업해줄게요. 이렇게 작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씩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